박재희입니다. 여러분들이 제가 얼굴형에 관한 영상 올렸을 때 여러 가지로 반응도 너무 좋고 많이 봐주시고 질문도 너무 많이 해주셨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그 후속편으로 얼굴형에 따른 가르마 추천과 제안 한번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. 자, 첫 번째 계란형. 계란형은 헤어스타일도 마찬가지로 가르마도 마음대로 하세요. 센터 파팅, 사이드 파팅 다 좋아요. 뭘 해도 예쁜 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때그때 다르게 편안하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다음 두 번째, 동그란형. 동그란형 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 제니 예를 들수 있을 것 같아요. 블랙핑크 제니가 사실 너무 예쁘죠. 너무 예쁘고 특히 저는 센터 파팅 딱 나눠서 5대5 가르마 했을 때 정말 미모가 훨씬 더 돋보인다 생각했거든요. 그러니까 동그란 얼굴형은 5대5 센터 파팅 가르마나 아니면 뭐 6대4 정도도 되게 좋아요. 센터에 가까운 느낌으로 가르마를 쳐서 얼굴이 약간 길어 보일 수 있게, 이게 가르마가 연장선처럼 느껴지거든요. 그렇게 하는 게 좋고, 그 다음에 볼륨이 중요해요. 얼굴이 동그라니까 이런 쪽에 볼륨을 살짝, 탑부분에 볼륨을 살짝 살려줘서 또 얼굴이 살짝 길어 보이게 연장 효과를 낼수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웨이브로 치면 엄청 그냥 자연스러운 웨이브 있죠. 아주 자연스러운 웨이브로 시선을 살짝 분산시켜주면 동그란 얼굴형을 보완할 수 있죠. 그 다음에 안 좋은 예.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는 거 있잖아요. 동그란 얼굴형의 하드뱅, 되게 직선적인 하드뱅이나 두꺼운 뱅들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얼굴이 더 동그래 보이는 느낌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세 번째, 하트형. 역삼각형 얼굴형이죠. 제가 생각할 때 EXID의 한이? 이런 연예인들이 약간 그런 느낌의 쉐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, 이마가 넓기 때문에 가르마를 좀 넓게 타는 게 좋아요. 8대2나 9대1로 좀 넓게 가르마를 타고, 잔머리나, 이런 잔머리, 베이비예요. 잔머리나 아니면 사이드, 옆머리들, 아니면 뱅,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, 어쨌든 이마를 살짝 가려주는 게 좋고, 그랬을 때 이마가 좀 좁아 보이면서 아래쪽은 솔직히 계란형이잖아요. 그러니까 더 부각돼 보이게 예쁜 얼굴형을 더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하나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. 예를 들어 5대5 가르마나 6대4 가르마, 아까 동그라미 형한테 어울렸던 그런 모습들을 하면 잘못하면 광대가 부각되고 이마가 더 넓어 보일 수 있어서 약간 얼굴이 길어 보이는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르마를 중간 가르마나 약간 거의 센터에 가까운 가르마는 하트형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 번째, 네모까지는 아니어도 살짝 각이 있는 얼굴형. 약간 광대나 턱선이 약간 도드라진 분들, 굉장히 매력적인 얼굴형일 수도 있죠. 제 생각에 아이돌 치면 트와이스의 모모? 그쵸? 약간 각이 있으면서 아주 매력적이지만 어쨌든 살짝 각이 보이는 느낌이긴 해요. 각진 얼굴형에는 정가르마, 센터 파팅의 가르마, 아니면 직선적인 가르마 무조건 별로고요. 7대 3 가르마거나 7대 3, 뭐 6대 4 괜찮아요. 여러 가르마 다 괜찮은데 센터 파팅은 아니었으면 좋겠고요. 더 부각돼 보이니까. 그래서 사이드 파팅으로 나눈 다음에 그 가르마를 직선으로 나누는 것보단 약간 곡선으로 하거나 아니면 살짝 사선으로 해서 시선을 살짝 부드럽게 분산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결국에는 앞머리나 잔머리 아니면 뱅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각진 느낌을 좀 부드럽게 곡선으로 완화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렇지만 안 되는 예가 하나 있어요. 그 각진형의 너무 직선적인 머리, 앞머리를 자르면 이걸 좀 직선적으로 센터 파팅에서 직선으로 연결되거나 직선으로 너무 연결되면 이 각이 더 부각돼 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 쓰셔서 항상 각이 있는 형은 동그라미, 라운드 쉐입이 잘 어울린다는 거. 앞머리든 가르마든 옆머리든 모든 헤어 쉐입에는 라운드 쉐입을 추천드려요. 다섯 번째, 긴 얼굴형. 저도 약간 긴 얼굴형인데. 자, 아이돌로 치면 소녀시대 태연? 그쵸? 너무 미인이고, 근데 살을 좀 많이 빼면서 살짝 길어 보이는 느낌이 있죠? 가르마를 탈 때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탄다던가, 이렇게 직선으로 타면 얼굴이 같이, 가르마 선과 같이 올라가면서 엄청 길어져 보이거든요? 그러니까 8대1이나 9대1 정도, 와이드 파팅을 나눠가지고 살짝 얼굴이 여기가 더 넓어 보이게. 남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예요. 이게 조금 가르마를 넓게 타면 얼굴이 약간 길어 보일 수, 이게 넓어 보일 수 있거든요? 그러니까
좀 8대2나 9대1로 와이드 파팅, 넓게 파팅을 나누거나, 그리고 아닐 때는 파팅을 나눌 때 약간 곡선이나 지그재그나 약간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게, 절대 직선은 NO! 같이 길어집니다, 얼굴이. 그러니까 그것만 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스타일 자체는 좀 가르마선을 불분명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지그재그나 아까 말했듯이 아니면 라운드로도 좋으니까 좀 불분명하게 해가지고 얼굴이 여기서 끝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고, 당연히 안 좋은 예, 여러분들 이제 완전 상상이 되시죠? 얼굴이 긴데 여기다가 센터파팅으로 길게 나누면 어떻게 돼요? 같이 계속 길어지겠죠? 그러니까 절대 5대5 가르마 센터파팅은 안 하시는 게 좋고, 거기다가 만약에 여기에 볼륨을 살려, 그런 다음에 사이드 볼륨이 없어, 그러면 완전 늘어지는 느낌이 나잖아요, 그쵸? 다시 길어지죠. 오늘은 어쨌든 제가 얼굴형, 계란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거든지 잘 어울려요. 그 다음에 동그란형은 센터 파팅 너무 좋다 그랬죠. 그 다음에 뭐 하트형, 삼각형형,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센터 파팅보다는 약간 뭐 8대2나 그쵸, 옆에 가르마가 더 당연히 시선을 좀 분산시켜 주니까 좋겠죠.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네모나 각진형, 이런 경우에는 직선적인 가르마보다는 곡선적인 가르마나 뭐 약간 지그재그 가르마나 사선적인 가르마나 어쨌든 직선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가르마 추천드리고요. 마지막 다섯 번째 긴 얼굴형은 와이드, 넓게 파팅을 나눈다던가 가르마가 눈에 띄지 않게 얼굴선이 그냥 여기서 딱 끝날 수 있도록 하는 가르마, 이런 가르마 추천드려요. 여러분들 제가 설명해 준 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고요. 그 다음에 자기 얼굴형에 맞는 가르마 꼭 찾아서 더 예뻐지세요. 그리고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게요.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